올해 코스피 등락률이 주요 20개국의 주요 증시 지표 가운데 1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20의 주요 증시 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과 지난 20일의 종가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연초보다 21.93% 하락했습니다. G20 중에서 한국보다 하락률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.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20개국 가운데 14개국의 주요 증시 지표가 연초 대비 떨어졌지만 하락률은 대부분 20%를 넘지 않았습니다.